한강 하류 고양시 쪽에 녹조가 발생하면서 양식하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녹조가 예년보다 한달 이상 빨리 나타난 데다 이례적으로 하루 방향이 아닌 상류로 역류하는 것으로 파악돼 한강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으로 폐사한 물고기들이 떠다닙니다. 심한 악취가 나는 물을 떠보니 그 안에는 녹조가 가득합니다. 무트로 가까이 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김포대교 아래 신곡 수중보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신곡 수중보에서부터 상류 쪽 방화대교에 이르는 5, 6km 구간에서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녹조는 물이 흐르면서 교란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여기에 수중보가 막혀가지고 교란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성수대교부터 행주대교 구간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녹조 측정의 기준이 되는 서울 쪽 한강 교량 중심부의 수질은 아직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상류에서 하류로 물을 타고 이동하는 녹조가 신곡 수중보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서울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오늘 한강 현장을 순찰한 결과, 한강의 녹조 현상이 예년과는 달리 빠르게 진행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 녹조주의보는 보통 8월에야 발령되지만 올해는 한달 이상 빠른 6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른 더위로 수온이 올라가고 있고 비도 내리지 않아 녹조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녹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주 1회였던 수질 측정을 수시로 실시하고 경보를 발령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